생일인 오늘 수험생 여러분들께서는 따뜻한 옷차림으로 나와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도 대부분 지역이 영하로 떨어지면서 추운 날씨를 보이고 있고요. 여기에 찬바람까지 약간 강하게 불기 때문에 더 춥게 느껴지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중부 5도 내외, 남부는 10도 내외를 보이면서 낮에도 쌀쌀함이 감돌겠으니까요. 체온 조절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세한 오늘 날씨 살펴보시죠. 오늘은 중국 북부지방에서 확장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전라도와 제주도는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한편 전라 서해안에는 낮 동안, 제주도는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수능일인 오늘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7도에서 영상 4도를 보이는 가운데 바람까지 약간 강하게 불어서 체감온도는 1에서 3도가량 더 낮게 느껴지겠으니 수험생분들은 여러 겹의 옷으로 체온 조절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낮 기온은 3에서 12도로 중부지방은 5도 내외, 남부지방은 10도 내외를 보이며 낮에도 쌀쌀함은 이어지겠습니다. 또 강원 영동과 경상 해안, 그리고 일부 경상 내륙과 전남 동부로는 오늘도 건조특보가 이어지면서 대기가 많이 건조하겠고, 그 밖의 지역도 대기가 점점 더 건조해지겠으니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은 기온이 다시 크게 떨어지면서 많이 춥겠습니다. 아침 기온 영하 5도까지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 낮 기온도 10도를 넘지 못하는 곳이 많아 쌀쌀하겠으니 부쩍 추워지는 날씨에 건강관리 더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있는 날인데요. 수험생분들은 컨디션 관리 잘하셔서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웨더뉴스 오늘의 날씨였습니다.